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서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도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우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 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비의 인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던 신비의 제사장이 있죠. 멜기세덱.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 히브리서는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일조를 드리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가 누구인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비유되는 신비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성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비의 인물들이 있는데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 이후에 나타나서 욥의 입을 다물게 하고 또 욥을 깨닫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실 수 없느냐 그렇게 힐난했던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그의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시종일관 얘기하지만 욥은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죄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죄 때문에 심판하고 또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혹시 부지불식간에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엘리후라는 신비의 인물은 그 욥을
꾸짖죠. 하나님은 너에게 권한을 주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욥의 힘을 다물게 하는데 욥기에서 가장 깨달음을 주는 그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신비의 인물은 다윗에게 나타났던 아비가일이죠. 나중에 그의 아내가 돼서 신비가 좀 바래기는 하죠. 그러나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체면국이고 또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서 다윗을 깨우치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신비의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동시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진면목이 많이 드러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비의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탐한 적이 없고 또 이를 위해서 사울에게 등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사실은 질투할 관계였고 멸시할 관계였습니다. 왕위를 두고서는 경쟁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받았던 카리스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는 얼마든지 사울처럼 질투할 수도 있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단순히 자기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왕위를 위해서 다윗을 해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왕위를 물려받을 계승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거부했고 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감수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비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다 등을 돌렸지만 지극한 우정과 또 지극한 긍휼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무엘 외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과 함께 죽었을 때 다윗은 원래 다윗은 장례 전문가입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렇게 슬퍼하면서 곡을 하고 잘 장사 지내주죠. 정말 진정일까 아니면 군주로서의 제스처일까 약간 의심스럽게 만드는 다윗은 그런 곡을 잘하고 장례 전문가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역시 암살을 당했을 때에도 자기의 유일한 이제 걸림돌이 제거되고 정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스보셋을 인하여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을 법도 한데 그는 역시 이를 지극히 왕 사울의 준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애곡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요나단이 죽었을 때만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물론 사울왕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만 아마도 요나단과 끼워 묻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13년을 쫓겨 다니고 8년을 직접적인 치명적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정말 발을 이쪽으로 건너디디면 이쪽으로 활이 떨어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지나면서 사울에게 원한이 없었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그에게 쫓기게 하신데도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그러고 보면 다윗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그 내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나단에게는 그는 무한한 슬픔을 보여줍니다. 활의 노래를 바치면서 큰 용사가 쓰러졌도다. 요나단은 그 신비의 어질고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의 포악을 다 몸으로 받아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감수하면서도 다윗을 옹호하고 또 다윗의 도피를 돕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에서 그러나 요나단이 무른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용사라는 것, 다윗이 왜 그를 용사라고 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뜬금없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의 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방식에는 이미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큰 관계없이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이제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영향력만이 아니라 내적인 영향력을 잃고 있고요.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아버지 사울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사울의 영감과 또 그의 지도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힘을 다해서 사울과 또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마 영감이 다했다는 것, 그가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하지 않고 블레셋을 기습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사울은 3,000명 정도 있었던 부하가 2절에 보면 600명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이 와중에서 이 묘사가 처연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엘리의 증손이 되는 아히야가 제사장의 그 겉옷 에봇을 입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은 주머니가 앞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사위 같은 선하신 뜻, 축복의 뜻, 저주의 뜻을 담은 그 주사위가 두 개가 담겨있는 에봇을 입고 이 아히야가 서 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라.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면서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이가봇이죠. 그의 형제인 아히두베 아들이 되는 엘리의 증손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우림과 둠밈을 앞에 달고 그 600명 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떠난 사울의 곁에 서 있었다는 이 묘사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나단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거의 하나님 편에 자기를 던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무모한 싸움이에요. 중과부적의 무모한 싸움을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자, 자기 부관과 함께
이렇게 기습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 둘이었는지 아니면 몇 사람이 더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자기의 마지막 목숨을 걸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쓴 기자가 왜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4절, 5절도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마당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사 이쪽에 험한 바위 저쪽에 험한 바위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하나의 이름은 세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사 앞에서 이렇게 용기되어 일어섰다. 남쪽에는 개바 앞에 일어섰다. 그 사유를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기습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그래서 그는 이 싸움을 그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부관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을 보이신다면 신실한 전사들이 하던 방식이죠.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표적, 자이션, 이 표징을 구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면서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지 않는 것이고 올라와 올라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는 거야. 그렇게 표징을 정하죠. 전석 부관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알겠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이 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 바위가 천연적인 요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두 명 얼굴이 빠꼼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웠을 리가 없죠. 히브리 애들이 어디 구멍에서 나온데 뿅망치 가져와.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야 거기 숨어있지 말고 올라와. 우리가 상대해 줄게. 그런데 그게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표적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 사람의 리더십에 더 이상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보고 비난하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무기를 안 들고 있는 거죠. 부관이 무기를 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13절은 전형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의 전쟁, 헤렘, 거룩한 전쟁의 그 모델을 따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으시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병 가량이라.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들어갔는데 무슨 기습이 그렇습니까? 다 보여주고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기습도 있나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무기를 쓰지 않았죠. 무기를 쓰지 않고 그들이 엎드러집니다. 그 다음 장에서 이제
14장이지만 내일 말씀에서 사울이 전쟁을 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신다. 요나단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그냥 자멸하면서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그런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런 거죠.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고요.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군대 산헤립이 와서 둘러쌀 때 약 18만 군대가 둘러싸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무너지고 마지막 유다가 거기에서 무너지고 아수르에게 멸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로 그들을 이길 능력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전부 다 멸망하죠. 역사에도 기록되는 거죠. 그 이유가 패스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8만이 한 번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패스트를 통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물갈이를 하시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을 무슨 정말론적으로 묵시적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자주 보는 거죠. 사람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을 사람들은 운명으로 여기고 뭐 하늘의 저주로 여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행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이 칼을 쓰기 전에 스스로 엎드려지는데 그 다음에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소 한 마리가 반나절을 갈만한 그런 크기의 땅 안에서 20명을 물리칩니다. 소 한 마리가 반나절 갈 땅이라고도 하고 돌멩이 던질 거리라고도 합니다. 돌멩이 얼마나 던지세요? 저는 한 6, 70m 던졌던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 선수라면 100m 던지겠죠? 모르시나요? 네. 그것이 무엇이 중한디? 그렇죠. 예. 그 정도 넓이에서 20명을 살상하고 그리고 들에 있는 진영과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다. 땅도 진동하였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흔들리고 예. 사무엘상 기자가 요나단에게 좋은 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전사를 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조력자고 또 하나님의 신비의 인물이고 자신의 이와 자신의 명예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고 겁 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고 나가는 그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이름 또 그 대명사가 이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은 표적과 응답을 구했고 그러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순식간에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올라오라 그런데 진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제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네, 유럽 CBMC 컨퍼런스가 이제 3일간 있는데요. 어제 첫날 저녁인데 제가 첫날 저녁 강사에서 이제 1시간 강의를 말씀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줌으로 하니까 어제따라 간증이에요 지금 이거. 어제따라 인터넷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 한 걸 갖다놔도 이 업로드 속도가 스피드 테스트를 하면은 꽤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 하루 종일 뭐 접속 자체가 잘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업로드 속도가 1일도 안 나오고 1메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영상이 끊기는 거죠. 이것저것을 이제 보조로 데이터 연결해서 따로 이제 구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 15분 전까지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 나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제 멤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텐데 연결이 안 되면 또 끊기고 그렇잖아요. 네. 직전에 갑자기 스피드가 올라갔어요. 업로드 속도가 한 30몇까지 올라가. 갑자기 원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애 같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되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된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 이제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이죠.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일에 가끔씩은 열불이 나지만 생각해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가? 바라는 달리 다른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속화된 세상에 이 대명천지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해버릴 사람들이 천지빛깔로 널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터넷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몰라요. 기계 속을 알아요 우리가. 제가 왜 이거 속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속도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낸들 알아요? 우린들 알아요? 누가 알아요? 예.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에어컨이 이제 교회 전체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름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아마 교회 전체 시스템하고 연결이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시공한 기술자들은 이상은 없대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올 뿐이죠. 근데 저희 방에서 안 나오고요. 교회 이 본당은 괜찮아요. 환풍이 올리면 이제 차가운 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리는 잘 모르지만 예, 그래서 좋은 사실은 시스템인 거죠. 예, 겨울과 여름에 물을 덮이고 또 물을 차갑게 하고 해서 하는 거니까 예, 본당은 예, 시원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되죠. 근데 목양실은 예,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술자들도 이상 없대잖아요.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사람이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뭐 거의 저보다 조금 나이가 미칠 정도니까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운전을 못해요. 아직도. 왜 못했을까 모르겠어요. 어릴 때 네, 그 초등학교 때 야구선수도 했고 한때 터프한 사나이였는데 어쨌든 보면 착해요. 착하고 예, 이제 고향이 조치원이니까 충청도 사람이긴 하죠. 근데 충청도 사람이 다 답답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말이 좀 느려도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착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답답하게 보여요. 예, 그래도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고 예, 착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데 언어의 은사가 좀 적어요. 이게 또 안타깝네요. 예, 상당히 중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네. 언어의 은사가 좀 부족해서 언어가 좀 안 돼. 그래서 예, 가서도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거나 할 때 예, 통역을 시키잖아요. 예, 불어권이니까 이제 불어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이 제일 안 되는 선교사님 중에 하나.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운전이 안 돼. 아프리카에서. 해주고 이제 현지인 기사가 있어야 돼.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딸이 또 사위가 사역하는 곳이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은퇴하시고 아마 한두 달 이렇게 같이 지내신 적이 있나 봐요. 근데 같이 있어 보니까 좀 답답하거든.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디 사역지를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해 줄 사람이 와야 되는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가도 안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원래 그래요. 온다고 해놓고 안 와요. 예배는 그냥 시작 시간이 아니라 그 날짜만 정해져 있어요. 주일이면 주일날 언젠가 가는 거야. 그러면 예배가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은 없죠. 집에 가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죠. 도시에 굉장히 이제
현대화된 교회들이 수도나 이런 데는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런 데는 시간을 좀 지켜요. 그런데 뭐 도시라고 해도 다 지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골로 내려가면 아예 없죠. 그냥 그날 중에 가면 가는 거예요. 비 오면 늦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가 안 오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이 안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심정이었거든요. 예. 기다리는데 그 장인어른이 이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은퇴한 장로님이 왜 안 오는가 했더니 글쎄요. 장로님이 화가 나셨어요. 예. 그러면서 자네는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아, 그 얘기를 하셨대.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선교사님이 있대 옆에서 들었대. 저도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제가. 네, 그 후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너무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꼭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 같았어요. 자네는 도대체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슬퍼지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거기 있느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린 것 같아요. 너 도대체 인생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엘리야야 네가 도대체 잘한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단을 헐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게 아니죠.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는데 가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선포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왜 거기서 오지 않는 차를 자네는 기다리고 있는가? 아버님, 제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런 거죠. 제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겠느냐? 그런 거죠. 저도 가끔씩 답답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엇을 보려고? 독일에서 독일 국산차 타보려고요? 뭐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너무 명예가 있어서요? 그런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요나단과 같습니다. 그는 왜 거기에서 바위 사이를 기어 올라가는데요? 왜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느냐고요? 왜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양보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죽을 위험을 또 당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영감이 떠나버린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을 겪고 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운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면 그가 그런 길을 선택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좌충우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스스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비참하게 명멸해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 왜 이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 이 화학무기, 2차 대전 때도 화학무기가 쓰여졌지만요, 이 화학무기가 터지게 되면요, 가스가, 이 살상가스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 가도 안 되잖아요. 공기가 오염됐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유독가스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간 모습들을 보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고 몸부림치다가 죽어간 모습들이 보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버리고 발버둥을 치다가 비참하게 마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치셔도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다른 길은 없나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되겠나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길을 걷고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예. 문 밖에는 오늘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유독가스 앞에 선 인생처럼 좌충우돌하고 이리저리 블레셋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연하단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그 역사에서 연하단처럼 자기 삶을 꽃처럼 들여서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아비와 아미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도 감당해야 될 분량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이 든 세대가 늘 말하듯이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회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면서 적의 틈새로 돌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